이 야마토쿄, 야마토쿄 이 모델은 뭐 잘 아시다시피 그 일본에서 아들러 쪽에서는 이 제품을 그 우천용, 그러니까 비가 올 때 사용할 수 있는 제품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비가 올 때 사용하려 그러면 방수성이 갖춰져야 되죠. 그러니까 아들러는 지금 뭐 4개 사일로, 사일로가 아니죠. 그냥 4개 제품이죠. 4개 제품 뭐 중에서 3개 제품 어쨌든 간에 천원 캥거루 가지고 일부 사용이 되고 있는, 기본적으로 사용이 되는 제품이어서 그 제품들은 뭐 방수에 관련된 얘기가 전혀 없는데, 그러니까 방수라기보단 이제 그런 제품들, 일반 노멀 그라운드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정상적인 그라운드 환경에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인데 비해서 요 제품을 우천용이라고 분류를 해놨어요. 비가 올 때 사용할 수 있는 제품으로. 이거 이제 되게 궁금, 그래서 이제 이게 되게 궁금한데, 제 개인적으로는 우천용이라고 하니까, 아무래도 우천용이라고 하니까 이제 그럼 방수 성능이 어느 정도 되느냐 하는 거를 좀 테스트 해보기 위해서, 원래 이제 방수 성능 테스트 하려 그러면 사실 내수압 뭐 이렇게 측정하는 방법들이 있어서 그런 방식을 통해야 되겠지만, 뭐 비가 온다는 상황을 가정을, 이 물을 이렇게 틀어서 수도로 이렇게 해서 이 정도 물을 어퍼 표면에 뿌려서 한 1분 정도 좀 뿌려봐서, 90분 동안 뿌려놓고요 측정하는데, 왜 한 1분 정도 뿌려서 물이 스며드는지, 이제 스티칭들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제품들은 통상적으로 스티칭을 통해서 물이 들어간다, 그게 이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거죠. 근데 스티칭을 통해서 물이 들어간다곤 하지만, 만약에 라이닝 천이 안쪽에 이제 이 어퍼 안쪽에 되고 있는 천에 방수천을 또 추가적으로 방수성을 갖고 있는 소재를 사용했다라든지, 이제 그렇게 됐을 경우에 과연 그 신발 안쪽으로 물이 얼마나 스며드느냐 하는 건데, 어쨌든 이제 그 부분을 조금 개인적으로 궁금해서, 제가 보기엔 이쪽으로는 뭐 물을 계속 뿌리면 물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 근데 물이 들어가는 구멍은 반대로 보면 또 물이 빠져나올 수 있는 조건이 되죠. 그 다음에 여기에도 앞서 다른 영상에서도 보여드렸듯이 여기에 그 카르보의 구멍을 지금 뚫어서 스티칭을 해놨기 때문에, 이 카르보의 구멍을 뚫은 스티칭들은 그 카르보를 지금 이 바느질이 통과한 방향으로 카르보가 이렇게 그 위로 솟아올라 있어요. 그래서 그 바느질 구멍은 제가 보기에 이건 100% 물이 들어가는데, 반면 물이 들어간과 동시에 또 빠져나갈 수 있는 배수구멍도 될 수 있어요. 역설적으로는. 그러니까 어퍼 상단 부분과는 조금 다른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어쨌든 이 하단 쪽으로 이거 나오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뭐 어쩔 수 없다고 보고, 들어오는 거는. 대신 들어온 만큼 만약에 밖으로 또 동시에 배출을 시킬 수 있다 그러면 이건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 다음 이제 어퍼 상부가 그러면 젖는 건 어떡하냐 하는 건데, 그거를 한번 테스트를 해보기 위해서 제가 타이머를 놓고 그래도 한 1분 정도만 1분 정도만 이게 어떻게 될지를 한번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어퍼를 대고 이렇게 물을 이런 식으로 어퍼에다가 이렇게 뿌리는 방식으로, 분산하는 방식으로 해서 시간을 1분 정도 재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해볼게요. 어떻게 될지. 자, 구멍으로만 안 들어가도록 가급적이면. 예, 구멍은 안 들어가고, 그 다음에 어퍼는 지속적으로 물이 지금 가해지는. 이런 상황으로. 지금 시간이 약, 한 40초 정도 지났어요. 40초 정도 지났고. 이 상태로 계속 조금 더 물을 가해볼까? 어퍼 표면으로 많은 물을 흘려보내고 있습니다. 자, 타이머가 동작이 됐고 1분 정도 됐을 경우에 보죠. 앉아졌어요. 슈즈 안쪽에 라이닝 부분이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이쪽 부분을 보셔야 되는데, 물을 뿌리는 전혀 안 젖었습니다. 예, 네, 안 젖었어요.
예. 그러니까 스티칭 사이로도 물이 스며들진 않았고 젖지도 않았다. 사이드 쪽이 굉장히 폭넓은 면적을 제가 지금 테스트를 한 거나 마찬가지인데, 예, 물기가 없어요. 지금 손에 지금 무서워져 있는 것을 제외하면 물기가 크게 없다. 웬만큼은 방수 성능을 일단 갖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는. 네, 나 어퍼 앞토 지금 거의 뭐 젖진 않았다. 네, 그러니까 어느 정도 방수성. 그러니까 코팅 처리되어 있는 그 니트 계열의 축구화 이런 것들과 방수성을 비교했을 때 거의 손색이 없을 정도는 되지 않나. 아마도 그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러니까 뭐 뉴발란스도 그렇고 뭐 대부분의 그 푸마도 그렇고 인조가죽으로 된 제품들은 코팅 처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피부 코팅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발수성, 방수성 이런 걸 갖는 건데, 이것도 뭐 거의 그 수준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